공기 아닐까요? 아무래도 숨만 쉬고 살 순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물이겠죠? 물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그죠? 뭐 깨끗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확실한 저감 정책이 필요하죠. 2019년에는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날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되는데요. 기존의 차량 2부제보다 제한 대상 차량은 3분의 1로 줄고 저감 효과는 3배나 늘어나 확실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맑은 하늘과 더 깨끗한 공기 기대도 될 것 같죠? 그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깨끗한 물이 많이 공급됐으면 좋겠어요. 물 중요하죠. 이젠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에서 수질 외에 도수량, 재해 예방까지 관리하게 되었어요. 수돗물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지 궁금하셨죠? 그럼요. 이제는 미규제 미량 물질 검사 결과까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앞으로는 규모 이하의 어린이집, 학교도 옥내 급수시설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도 안심해도 되겠죠? 요즘 가장 걱정되는 게 유해물질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저도 모르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활 속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했던 제품들, 유해물질과 독성물질이 있을까 봐 걱정되신다고요? 그런데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한 곳에서 쉽게 물질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아 참, 친환경 인증 제품을 대형마트와 친환경 전문 매장에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요.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하면 생활 속 유해 물질로부터 좀 더 안전해지겠죠? 지금 기후 변화가 지금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기후에 환경에 맞는 어떤 복지 서비스 뭐 그런 게 이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좀 더 촘촘한 환경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에요. 특히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민간 계층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이 2배 이상 강화됩니다. 홍수 가뭄 등의 환경 예보도 꼭 필요하죠. 앞으로는 가뭄 상황판으로 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홍수 예보도 자세하고 다양해집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분리수거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에 대한 뒷받침만 할 만한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정책이 시행되는데요. 아참, 이제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비닐 쇼핑백 사용이 금지가 되니까 꼭 장바구니 챙겨가세요.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녹색 일자리도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에요. 환경 자원이 공정하게 관리되고 또 환경 보호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물관리, 폐기물관리, 대기오염관리까지 지역과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환경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2021년까지 국가보호지역을 생물다양성협약의 권고 수준이 국토면적 17%까지 늘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도심 생태 휴식 공간 역시 2019년 176개소에서 2021년 270개소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거. 와! 아, 혹시 그거 아세요? 환경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는 거. 더 나은 환경이 더 나은 삶을 만듭니다. 환경부의 2019년 약속 많이 응원해주세요!